내가 무언가 집안에 어떤 지원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었다면은 넉넉하게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었다면은 예능 계열 막뭐막 이런 뭐 피겨 막 등등등 요런 김연아 같은 약간 그런 것들도 그렇고 뭔가 예술성이 있는 그 일을 했으면은 우와 나는 벌써 이름 났어요. 소리가 나와. 언니는. 그리고 분명히 이사주는 예술성이 섞인 직업을 잡던, 그리고 그 직업으로 가면서 나중에 나이가 더 먹으면 누굴 좀 가르치던, 고로한 사주예요, 이사주는. 그 사주야. TV에 한두 번 나와야 돼요, 나. 이사주란 말이야. 늦었네요. 아니, 가능성은 그래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예술성이든 정말 완연히 전문직이어라. 이 소리가 나오거든. 그리고 분명히 선생님의 사주도 섞여 있단 말이야. 선생님의 사주라는 거는 내가 누군가 내 지식을 가르쳐 주던,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가르쳐 주던,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분명히 들어있어. 뭔가 선택을 해야 하나요, 혹시? 갈팡질팡 선택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고, 이걸 선택했을 때 오는 뭐 장단점과 별별 생각이 다 많다고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강단은 솔직히 없어, 언니는. 고집은 있어도 강단이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사주는 아니에요. 거기에 꼬리표에 생각이 많이 달리고, 꼬리표에 또 꼬리표, 꼬리표에 또 꼬리표, 이런 식이란 말이지. 그래서 가끔은 내가 좀 한심해 보인다던가, 예를 들어, 한심해 보인다던가, 내가 무언가 좀 뒤처지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 나이에는 솔직히 그 나이대에 할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 나는 좀 언니가 활기찼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해. 그냥 움츠리고만 있지, 내가 지금 깨구락지처럼 이렇게 쫙! 팔다리를 다 펴본 적이 있냐 소리가 나오거든? 충분히 그걸 할 수가 있는데, 무언가 내가 겁을 집어먹고, 생각이 많고, 행동이 빨리빨리 되지 않고, 그것들이 자꾸 온다. 그 생각들이 자꾸 나한텐 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벽이 돼버린다고 하거든? 맞으면 맞다 크게 얘기해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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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을 해야 돼요. 올해는 진짜 뭐라도 선택을 딱 해야지. 그래야 내년도 오고, 내후년도 오고,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그게 딱 오는데, 그냥 생각만. 맞아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해요. 그거에서 아직 이 나이에는 사회 경험이 되게 많다고 할순 없는 나이야. 23이니까. 근데, 그 틀을 사회 경험이 됐던 내 생각의 틀이 됐던 본인은 지금 그냥 그렇게 갇혀 있어. 알 속에서 빨리 나와서 그걸 깨야지 병아리라도 돼갖고 점점 이제 닭이 되고 하는데 그알 자체를 지금 깨지 못하고 그냥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이냐면은 알 자체가 포근한 방석 위에 올라가 있는 기분이야. 근데 계속 그냥 내가 흔들기만 해. 살짝 흔들렸다가 깨지는 못해. 근데 그거를. 그냥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알을 깰수 있는 거는 밖에서 깨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본인도 본인 고집이 있어가지고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걔 족같거든.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살 건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랄이야 씨발 난너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밖에서 깨주지도 못해요 이거는. 내가 깨고 나오면은 정말 새로운 세상이 보일 텐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게 언니야. 밖에서 절대 깨줄 수 없어요, 그거 본인은. 내가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약간 흔들흔들, 끝. 또 흔들흔들. 그렇게 흔들흔들 한다고 절대 안 깨지거든. 병아리가 나올 때에는 막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것까지 정확히 하고 나와야지 숨을 쉴 수가 있잖아. 그걸 벗어야지. 근데 그막 뚫고 나오기도 굉장히 힘든 거거든.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다. 그것만 하면은, 오이씨.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왜안 해? 이 소리가 나오는 거야.
참 해주기 싫은 소리지만 원래는 이렇게 전보다가 뭐 동자든 동녀든 별로 들어오지는 않아. 내가 못 들어오게 하거든. 근데 동자가 그래. 바보라고. 바보래요.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바보여서 바보라는 게 아니라 그 틀을 깨고 나오지 못하는 걸 바보라고 하는 거야.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거를 펼치지 못하고 그 생각까지도 깨야 되겠다.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 이거를 못하는 게 본인이야. 도구도 쓸 수 있는데 도구 쓸 생각도 없어. 그 상황인 거예요. 그거를 올해는 진짜 무언가 결론을 지어서 딱 선택을 해서 그걸 깨고 나왔으면 좋겠거든. 그러면은 나한테 무언가 성공이라는 거는 조금씩 다가와요, 진짜. 네. 내가 아직 깨고 나오지 못해서 그럴 뿐이야. 정말 이 나이에 이미 물론 아까 얘기한 초반에 얘기한 직업을 잘 잡았으면은 짱짱하게 뒷받쳐주고 했으면은 이미 내가 얼굴을 알려도 알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고 그 기회가 한 번은 지나갔다 쳐도 분명히 아직 남은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그게 크게 들어오는 게 25 그리고 27. 네. 근데 그 25에 나한테 굉장한 운이 들어온다 한들 내가 그거를 깨고 나오지 못하면 그 운은 그냥 지나가요. 또 선택을 하셔야 돼. 생각만 하지 말고. 맞아요. 항상 안에 갇혀있는 게 저도 저 제 자신도 느껴지는데 그 안에서만 있는 게 그냥 느껴져요. 어떻게 계속 질팡질팡해요. 뭘 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하더라도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고 또 이렇게 뭘 하다가 또 가족에서 또 뭔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연애를 하다가도 정말 잘 가다가도 갑자기 또 이렇게 깨질 듯 하면서도 또 그냥 이렇게 계속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제 머릿속에 혼란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항상. 근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거든요. 아무리 나한테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한들 그게 또는 뭐 100년에 한 번밖에 안 돌아오는 진짜 그런 운이라고 한들 그 운을 그냥 쓸 수는 없는 거거든. 내가 무언가 이때 좋은 운이 들어온다 했을 때 그 전에는 밑밥을 깔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복선을 깔아놔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안 하면은 그 운이 들어와도 멀뚱멀뚱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그 운을 당연히 들어왔는지 모르고 활용도 못할 거고 내가 밑밥을 깔아놓은 건 없고 이러면 그 운은 절대 집어먹을 수 있는 운이 되지가 않아. 대략 그런 큰 운이 들어왔을 때에는 뒤집혀서 그렇게 이제 틀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뒤집혀서 나한테 더 해를 입히는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좋은 문서는 잘 들어왔다 그거 제대로 못 집으면은 뒤집히거든. 그지 같은 문서로. 근데 충분히 아직 어리고 기회는 정말 많다. 그것만 딱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뭔 일을 하는지는 나는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남자로 보이는데 본인한테 금전적으로 됐던 도와줄 사람이 그쪽으로 밀어줄 사람이 분명히 귀인이 들어온다라고도 보이거든. 아직은 23살이 솔직히 이 세상에는 개탄 새끼도 있고 소탄 새끼도 있고 말탄 새끼도 있고 되게 많거든. 그런 걸 아직 다 경험해보지는 못했다 그래. 그리고 본인 인생에 있어서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도움되고 좋은 남자는 솔직히 못 만난 것 같아. 근데 앞으로 들어올 남자는 나이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그 남자가 지원이 본인한테 돼줄 수도 있고 그 틀만 깨고 나오면은 지원을 해준다 소리도 나오고 그거를 뭐 악용을 해라 이게 아니고 뭐 뜯어먹어라 공사를 쳐라 이 개념 절대 아니야. 단지 하기 때문에 네가 이 일을 한다고 그럼 나 이렇게 너한테 조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운이라는 게 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밑판을 깔아줬는데도 못해.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연애를 하면은 나이 차이가 항상 많이 나요. 많이 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본인은. 나중에 지나가서 결혼을 하더라도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사람과 하는 걸로도 보이고
그게 본인한테 맞아요.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위로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왜냐면 본인도 진짜 어지간히 보는 눈이 높다기보다는 이것도 코드도 아니고 무언가 조금 어른스러운 게 좋음도 분명히 있어. 철든 사람이 좋은 게 분명히 있다 소리가 나오거든. 근데 만약에 진짜 철딱선이도 없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은 그 남자가 남자같이도 보이지 않을 거고 본인 이 고집에 내가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본인이 깔고 갈 거란 말이야. 그게 있어. 병신 새끼 이러면서. 그래서 나이가 좀 더 있고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이 앞으로도 귀인으로도 들어올 거고 결심만 하면 되고 내가 나와야 되고 그 알을 깨고 그 귀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거는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알을 깨고 나오는 거. 그럼 지금 남자친구는 아니네요. 아니야. 그 4년을 만났거든요. 지금. 4년을 만났으면은 23살인데 지금 남자는 아니죠. 아니에요. 무언가 느낌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만 이제 그 서로 혼자 이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느낌. 저기서? 그 남자 네. 쪽에서? 네. 그러니까 안 나이 돼. 차이가 또 많이 지니까 또래들은 다 친구들은 각오하니까. 근데 언니 사주는 결혼 일찍 하면 안 되는 사주예요.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가더라도 그게 나이 차이가 조금 지더라도 내가 뭔가 평온하고 좀 안정적이게 살고 싶다 하면은 조금 늦게 결혼을 하시고 그게 나이 차이가 그때 나더라도 내가 40대야 예를 들어. 남자가 50대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내가 40인데 어떡해. 20대랑 50대랑 만나라는 거 아니잖아. 그러네. 근데 지금은 나이 마음먹은 사람이 되게 오 씨발 아저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은 그 위에 몇 살이래 아저씨같이 안 보일 거야. 그냥 오빠처럼 보일 거야. 지금 만나는 남자는 아니에요. 난 스스로도 분명히 몇 번을 충분히 느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왜 안 헤어지고 있냐는 소리도 나와. 헤어지고 말고는 물론 본인 마음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나는 다 얘기한 것 같아. 동자가 계속 얘기하는데 진짜 바보같이 계속 그러지 말라고. 좀 저희 가족 엄마 아빠가 사이가 너무 안 좋으셔서 진짜 계속 이혼 얘기가 나오는 상태여가지고 어떻게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네. 나와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혼자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 거예요. 이혼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 그리고 23이면은 어쨌든 성인이야. 미성년자는 아니잖아. 같은 가정에 살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힘든 거야. 나한테도 영향이 오니까 본인한테도. 근데 나와서 살면은 차라리 속은 편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에 지금 신경 쓸 때는 아니라고 하거든. 부모님도 지금 그런 분란을 일으킬 때가 아니고 본인의 인생만 생각한다면. 근데 본인은 본인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 그리고 부모님도 사주가 있듯이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거고 아빠도 아빠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어. 그거는 두 분의 문제지 본인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소리가 나오거든. 그냥 여지껏 부모님과 같이 살았고 이것만 해도 그냥 감사한 거고 나는 내 인생 마이웨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본인한테 도움을 줄 건 부모님들이 아니에요. 귀인으로 들어오는 남자지 부모님이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고. 이해했어요? 그거에 휘둘리지 마. 감정으로도 휘둘리지 말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가정환경이 지금 이래서요 라고 소리도 하지 마. 그냥 엄마는 엄마 인생이 있는 거고 아빠는 아빠 인생이 있는데 두 분이 안 맞으니 이혼 얘기가 오가는 거고 이혼을 하든 말든 연병 모르겠고 난 내 인생 잘 살면 되는 거고 난 내 선택을 잘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잘 되더라도 부모님 뭐 모르는 척해도 상관없어. 자식의 도리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무언가 나한테 안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
갈 길이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 덕을 보지 못하는 사주이거든요, 이 사주는. 그래서 아예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것도 낫고. 마이크 떨어졌어? 잘 찾아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봐. 제가 조심해야 될 거가 좀 궁금해요.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 내가 나중에 진짜 강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그거는 이제 지금 어떻게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야. 내 직업에 있어서도 A군이 있고 B군이 있고 C군이 있잖아. 예를 들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도 틀린 건데, 본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뼈대나 이런 것들도 튼튼하지는 않아요. 튼튼하지가 않아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관지. 조심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조심하면 돼요, 그거. 나중에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내 목소리가 이상하거나 내가 진짜 뭐 결절이 와갖고서는 뭐 말을 못하거나 이러한 상황, 이것 때문에 조심하면 된다. 그리고 그거 알고 있어야 돼. 본인은 애가 들어서기 쉬운 몸은 아니에요. 애를 못 낳는다는 게 아니라 애가 들어서기 쉬운 몸이 아니다. 산부인과 검진을 잘하고 가야 된다. 이해했어? 됐어요? 네. 더 물어볼 거? 저는 뭘 해야 될지가 지금 제 고민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쪽을 좀 그래도 가야 할까?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좀 이런 사무일 쪽을 하다가 이제 그쪽에서 좀 잘못되셔가지고 백수죠. 그래서 이것저것 뭐라도 배워보려고 하는데 원래도 그래서 미용을 하다가 또 이제 흐지부지 돼가지고 계속 질팡질팡 뭘 해야 될지. 이 나이 또래라면은 충분히 그 고민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죠. 지금은 뭔가 암울하고 뭔가 암담하고 하거든. 본인이 스스로 본인 인생을 생각할 때. 근데 이거 절대 암담한 사주 아니에요.